중국의 고대 신화와 지리 정보를 담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집 산해경. 기묘한 동물이나 요괴 등 과거 사람들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이 독특한 고전을 현대 시선으로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천의 한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신산해경전인데요. 산해경 안에서 이제 있는 내용들이나 스토리를 제가 해석해서 동시대나 현대적인 관점으로 조금 맞춰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인종이나 공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산해경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고전에서 길어올린 과거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통과 현대가 만나 작가들이 그린 오래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고전의 새로운 페이지를 문화요에서 만나봅니다. 20년 전 영천의 한 배교 건물에 들어선 복합문화예술공간이자 전문미술관인 이곳은 미술관이 터를 잡은 마을과 미술관의 경계를 허문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도 유명한 공간인데요. 옛날에는 학교를 짓는다는 위치가 그 마을에서 가장 예쁘고 전경이 괜찮은 장소에 학교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세가 굉장히 예쁘고 이래서 그 굉장히 터가 여유로워 보여가지고 미술관을 하게 되면 작품과 굉장히 어울리겠다 생각을 했죠. 이렇게 지난 21년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장이 되어준 이곳. 올 하반기 기획전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집 산해경을 주제로 색다른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산해경은 기원전 3, 4세기 전에 쓰여진 기록서이거든요. 지리서라고도 하고 중국 본토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른 지방, 다른 지역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곳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기술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신화적인 요소들, 소문과 관련된 과장된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기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산해경을 바라보는 4명의 작가의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옛사람들이 상상했던 세계관이 오늘을 만드는 중요한 맥락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해경이 예전 그 이야기 그대로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고 있는 4명의 작가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로 현대에 대한 풍경을 담아낼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는 예전 이야기와 오늘날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일을 상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서 관람하시면 더 재밌을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산해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신화적 요소들이 현대 콘텐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친근한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 선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산해경에 나오는 괴이한 모습들의 동물과 아니면 식물들을 약간 문신을 새긴다는 느낌으로 캐릭터에 이제 입혀서 약간 현대화시키는 작업들 시리즈를 대부분이 전시하였습니다. 뭐 도라에몽 캐릭터에 뭐 눈이 뭐 네 개 있는 거는 눈이 많은 산해경의 모습을 도라에몽의 눈 네 개짜리 도라에몽에 새겨 넣었다든지 아니면 해태의 모습을 뭐 기린에 새겨 넣었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캐릭터에 접목해 보았습니다. 특히 작가는 산해경에 기록된 조금은 무섭고 초현실적인 존재들을 관객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에 녹여냈습니다. 인어공주는 우리가 친근하게 느끼고 현대에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고 있지만 과거 속의 요괴로 등장했던 걸로 알고 있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인종이나 공간들이 다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산해경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작가 박소현이 바라본 오래된 미래를 만나봅니다.
공사 현장에서 쓰는 철사와 우레탄 폼을 이용한 조형물로 산해경 속 기묘한 존재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데요. 길조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제 어떤 동물들은 이제 흉조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이제 뭔가 삶의 그런 긍정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자 이제 길조를 나타내는 그런 동물들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로 들어서 이제 여기 중앙에 보이시는 이 등에 뿔이 두 개 있는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이 동물을 타게 되면 뭐 2000살까지 산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또 이제 벽면에 저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를 먹게 되면 뭐 종기가 남는다. 뭐 약간 그런 그런 되게 재밌는 의미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정면에서 강한 빛을 쏘아 만들어진 그림자는 산해경 속 상징들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이 설치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특히 이제 조명을 조금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 효과를 내려고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요. 빛이 있는 한 이렇게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약간 그런 의미는 어쨌든 산해경의 그런 내용과도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그런 평안한 삶을 바라는 마음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런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설치 형태를 한번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우리 작가는 실과 천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현대의 불확실한 인간관계와 지속적인 변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물질과 생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이 경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이어나가는데요. 고우리 작가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풀어내는 작가인데요. 이번 산해경 전시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풀어내고 있거든요. 고우리 작가의 작품을 봤을 때 이것은 무엇을 그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이라는 오브제나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끌어내는 방식이나 그림에 있는 발자국 이런 것들을 상징화시켜가지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책이나 영화에서 얻은 영감을 통해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작품에 담아냈던 이상익 작가. 이런 기존 작업 방식을 바꾼 이번 작업은 자신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답니다. 원래 이제 영화에서 차용된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전시를 기점으로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작업이 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산해경이라는 고서의 신화적인 내용을 현대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현대적인 요소랑 결합을 해서 공감을 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에 더 광활한 공간이라든지 좀 판타지적인 공간이나 좀 신화적인 내용과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현대적인 관점이 어떻게 서로 공감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작품으로 좀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재현을 한 건 아니고 책에서 뭐 어떤 뭐 사태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 대상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 화면 안에 잘 조합을 시켜서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 풀어내는 방식이 다양함을 제가 느꼈고요. 관람자는 또 이 작품을 보고 자신의 머릿속으로 또 다른 창의적인 어떤 재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미술의 위대함, 창의성 이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작가의 어떤 주관적인 상상에 의해서 재해석된 산해경은 상당히 참신하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예술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옛사람들의 지혜를 담은 고전을 통해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을 탐구해본 이번 전시. 작가들이 포착한 오래된 미래의 조각들로 우리의 어제와 오늘을 잊고 내일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